네, 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등 학생들은 도시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태 학습을 농촌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농촌 유학을 추진하는데요. 농촌 학교에서 생태 시민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학생들이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생태 체험 등을 학습하는 겁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흙을 밟으며 농촌 체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산 어촌 유학을 추진했습니다.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농산어촌 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 마을, 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과 전남교육청은 학생 1인당 유학비를 월 80만 원으로 유형별로 지원합니다. 농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과 보호자 활동가를 지원하는 지역센터형은 학생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가족이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 일부를 서울과 전남교육청이 지원합니다.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의 지자체에서 3분의 1,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 농협을 비롯한 그 단위에서 3분의 1, 그리고 개별 부담, 학부모 부담은 3분의 1. 그러니까 아마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학부모님이 이제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전남의 교육청 및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 학생은 내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며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농촌 유학 지원을 시작으로 농촌 유학 대상 지역을 전북과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생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